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네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120달러를 돌파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OPEC 플러스가 이번 정례회의에서 증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는 7, 8월 하루 64만 8천 배럴 증산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이는 기존 방침보다 50%가량 많은 규모로 전달 증산량은 하루 43만 2천 배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앞서 서방 국가들의 추가 증산 요구가 잇따랐던 만큼 이번 결정에 대해서 미국은 환영을 하는 성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생산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양은 공급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한편 갑마 국제유가는 이러한 증산 소식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계속해서 고유가가 물가 상승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유가의 흐름들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가 자동차 생산과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기차와 가솔린 자동차에 37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중 23억 달러는 전기차에 투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드는 앞서 2026년까지 전기차에 5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요. 또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사업을 분리해서 별도로 운영할 계획인데 이는 전기차 업계의 선두주자인 테슬라를 잡기 위한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6,200명 고용 계획도 발표를 하면서 간밤 주가는 2%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의 투자 소식들 확인해 보시고요. 또 포드는 또 국내에서 SK이노베이션과 협력을 하고 있는 관계인 만큼 이와 관련한 전망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달러화 강세로 인해서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내로 치면 2분기, 지난 4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과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모두 낮췄는데요. 앞서 1분기 실적도 좋았고 또 증권가에서 전망도 긍정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가이던스 하향입니다. 하지만 실적 자체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 글로벌 기업들은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 매출이 똑같더라도 달러 표시 매출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작년 매출 절반 규모가 국외에서 창출된 해외 매출 비중이 워낙에 큰 기업이기 때문에 강달러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편 주가는 5월 말부터 반등세의 뚜렷한 모습이고 또 간밤에도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실적 전망과 주가 흐름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은행인 파이퍼샌들러가 소셜미디어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낮췄습니다. 스냅과 핀터레스트에 대해서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디지털 광고 매출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광고 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은 좋은 반등 후보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놓았고요. 스냅의 목표가는 주당 30달러에서 18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스냅 같은 경우에는 앞서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대폭 낮춘 뒤에 지난달에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이 성장주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긍정적인 분석들도 나오고 있지만 소셜미디어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들 지배적인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전망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